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는 요 짜장 볶음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할까 하고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고요. 중국집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드시는 볶음밥 하고요. 짜장 소스는 아니지만 짜장 가루를 이용해갖고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찬밥이 냉장고에 굴러다니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꽁꽁 얼려져 있는 그런 찬밥을 이용해가지고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짜장밥이니까요. 오늘 보여드리는 요 영상 레시피를 이용하셔갖고 남은 찬밥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오늘 준비할 야채는요,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대파, 양파, 감자. 취향에 맞게 당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색깔 때문에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근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셔요. 그렇지만 당근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는 필히 넣어주시고요. 양파, 그리고 대파. 이거 외에요. 청양고추를 집어넣어가지고 4000식이라고 하죠. 조금 더 매콤하게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지금 요 준비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꼭 준비해야 될 야채고요. 새우예요. 이 새우는요,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굳이 새우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요 세 가지, 앞서서 보여드린 그 야채 세 가지, 감자, 양파, 대파만 넣어주셔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맛은 있는데요. 더욱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보조 재료예요. 저는 새우를 준비했지만 해물보다는 고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진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보조 재료로 새우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저는 한 두 개 정도만 집어넣을 건데요. 기호에 맞게 이것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두 개 정도가 딱 적당한, 너무 맵지 않게 볶아지는 볶음밥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정도만, 굉장히 맵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정도만 준비를 할게요. 고추예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저처럼 곱게 다져주세요. 한 그릇 안에 모든 재료를 담아주셔도 돼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갖고 볶아질 거라서 굳이 구분을 하셔갖고 따로따로 그릇에다 담을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고추 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이, 다진 마늘보다는요, 편마늘이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마늘이 살짝살짝 밥하고 같이, 볶음밥하고 같이 씹히면 훨씬 더 풍미가, 볶음밥에 풍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볶음밥 할 때 다진 마늘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통마늘이 없다고 하시면요, 다진 마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통마늘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편을 썰어 주세요. 같이 볶을 거예요. 앞서서 준비한 재료하고요. 같이, 저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편으로 모두 한꺼번에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늘 편으로 썰은 것까지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팬을, 깊이가 있는 팬을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야트막한 팬을 준비하셔도 볶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가루로 된 짜장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짜장 가루지요. 찐덕한 점성이 있는 짜장 소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짜장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볶음밥이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저처럼 이런 종류의 짜장 가루를 이용하셔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간장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간을 맞출 거예요. 이 간장을 팬 가장자리로 해갖고 살짝 눌리듯이 태워가지고 간장의 누린 맛을 끌어내가지고 약간의 불맛이 첨가된 간장의 누른 맛이 불맛하고 비슷한 맛이 나니까요. 그 불맛이 약간 첨가된 볶음밥을 드실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장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볶음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에요. 밥은요 가능하다면 더운 밥보다는 찬밥을 이용하셔갖고서는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거 아니면 냉동실에 꽁꽁 얹은 거 상온에서 해동하신 다음에요 녹은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저처럼 약간 미지근한 밥이나 아니면 뜨거운 밥도요 이렇게 넓은 접시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밥알이 뭉쳐있지 않고요 볶음밥을 하셔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식혀주셔야 돼요. 반드시 더운 밥보다는 찬밥을 이용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볶음밥을 훨씬 더 고슬고슬하게 맛있게 고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 방법 잊지 마시고요. TV라면 TV니까 반드시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요. 상온에서 잠시만 식혀주시면 돼요. 식은 후에 밥을 볶아주시는데요. 재료부터 손질한 재료부터 볶은 후에 밥은 제일 마지막에 놓으시면 돼요.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볶음밥이니까 살짝 느끼함이 있긴 해도 청양고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짜장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한 맛이 그냥 일반 볶음밥보다는 덜할 거예요. 불을 켜주시고요. 센 불에서 지금 준비한 야채는요 처음부터 센 불에서 볶아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상태에서요 센 불로 불 조절을 해 놓으시고 전부 다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뭐 따로따로 볶으실 필요 없이요. 뭐 순서대로 한다면 파하고 그 다음에 편마늘을 넣고 먼저 파기름을 내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해갖고 볶아주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런 간을 하지 마시고요 맛은 간장으로 잡아줄 거고요 살짝 싱거움 정도는 소금으로 굵은 소금을 이용해갖고 간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짜장 소스 짜장 가루를 이용해갖고 맛을 내주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다 볶아졌을 때요 감자가 살짝 물컹하게 익을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는 거예요. 푹 익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새우 준비한 거 넣어주셔요. 이렇게 새우를 좋아하시는 것만큼 넣어주세요. 저는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먹을 거라 너무 많이 새우가 들어가도 좀 새우 볶음밥이 돼버리더라고요. 새우 맛이 너무 강하게 나니까 새우는 칵테일 새우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조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에서요 이제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소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주 조금만 조금만.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저염 간장이에요. 저는 이 간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염 간장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풍미가 느껴져요. 그 간장의 풍미가 느껴지고 그 간장 맛이 훨씬 더 깊게 아주 깊게 모든 재료에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짜지 않은 저염 간장을 이용해 가지고 볶아주시면 훨씬 더 그리고 요 짜장 볶음밥에요 은근히 요 간장 저염 간장이 저는 이게요 묵간장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불을 끄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저염간장을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요, 굴소스를 대신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모든 저염간장이 이런 맛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상하게 요 묵간장만은 굴소스의 맛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하니까, 가능하다면 요 마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요 묵간장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한층 더 좀 고급스러운 맛이 느껴지는 그런 볶음, 살짝 해물맛이 가미된 거라서. 그래가지고 불을 다 식힐까요? 이렇게 해갖고 살짝 새우를 집어넣고 너무 오랫동안은 볶지 마세요. 특히 칵테일 새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칵테일 새우는 한번 익혀서 자숙이 돼서 나온 새우기 때문에 굳이 너무 오랫동안 볶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묵간장을 한 큰술 정도 태두리에다가, 저는 두 큰술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태워주세요. 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질 때까지는 건들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약간 어느 정도 눌어붙었다 싶을 때요, 그때 섞어주시는 거예요. 훨씬 더 풍미가 느껴지는 맛이, 살짝 간장을 눌리면 훨씬 더 풍미가 느껴지거든요. 간장이 눌어졌을 때 이렇게 볶아놓은 야채하고요, 새우를 같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섞은 후에 불을 꺼주세요. 다음에 짜장 소스예요. 짜장 소스는 불을 끈 상태에서 집어넣으시고 잘 섞은 후에 밥하고 비벼갖고서는 마지막에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짜장 소스를요,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짜장 소스 안에 간이 가미가 돼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넣으시거나 너무 적게 넣으시거나 하시면 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장, 저염간장을 사용하긴 했어도요, 볶음밥이기 때문에 간이 조금 간간하게 만들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셔갖고요, 불 끈 상태에서 가루를 집어넣고 잘 섞어주세요. 짜장 가루를 넣고 전체적으로 잘 섞어줬어요, 골고루.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비고요, 마지막은 밥이에요. 밥을 볶기 위해서 불을 켜야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찬밥을 이용하실 때는요, 여기다가 식용유의 양이 좀 넉넉하다 싶으시면요, 볶으시고 아마 식용유 양은 각자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볶다 보니까 기름의 양이 좀 적어가지고 조금 더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밥을 볶기 위한 기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짜장 소스가 골고루 밥에 입혀지게 하기 위해서 물이에요. 물을 한 큰술이나 두 큰술 정도를 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켜기 전에요, 그 다음에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찬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지만요, 더운 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물은 안 넣으셔도 돼요. 찬밥일 경우에만 이렇게 저처럼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한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 짜장이 잘 풀어질 수 있게. 밥을요, 기름을 코팅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불을 끈 상태에서요, 기름하고 물하고 넣은 찬밥에다가 기름 코팅을 해주시고요, 이게 보다 맛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요런 주걱을, 요런 국자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기름 코팅이 된 밥, 찬밥에다가요, 이렇게 코팅이 됐다 싶으시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주세요. 꼭 불을 끈 상태에서 밥을 넣고, 그 다음에 밥을 기름 코팅을 한 후에 소스를 섞어갖고 같이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골고루, 이거는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이제는 다 된 거라서 중약불에서 밥만 고실고실하게 볶아지게끔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밥알이 뭉개지지 않을 정도로만 눌러가면서 볶아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볶음밥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달나달 잘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진 것 같아요. 만약에 더운 밥을 이용하셔갖고 볶으실 경우에는요, 이게 뭉쳐다니거든요. 그런데 찬밥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널어놨다가 볶았기 때문에 이게 뭉쳐다니지 않고 이렇게 나달나달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지는 거예요.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담기 전에 모양을 좀 예쁘게 담기 위해서 요런 공기를 이용하셔갖고요, 둥그런 공기 담으셔갖고 요렇게 엎을 거예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보기도 예쁘게 담아지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깊이가 있는 공기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요, 이 짜장이요 의외로 요 참기름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입혀지는 것보다요 위쪽에 살짝만 입혀지게, 밥 전체에 퍼지는 것보다는요 위에 살짝 넣고 이렇게 하면 그냥 볶음밥보다는요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 참기름을 접시에 공기에다가 살짝 발라주세요. 표면에. 요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참기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담기 전에요 맨 밑에다가 새우예요.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새우를 한 3마리 4마리 정도 이렇게 돌려 담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윗면이 되는 거거든요, 엎으니까. 그래갖고 모양이 살짝 예쁘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새우를 4개 5개 정도를 이렇게 돌려 담아 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밥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러가면서, 너무 깊게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갖고요 밥을 충분히, 이건 어머니들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뭐야? 어, 엄마. 왜 짜장면 넣지 마? 이거 짜장면이야. 엄마 면 싫어해서 볶음밥으로 했는데 오늘 점심 이거야? 짜장면은 아니고 볶음밥. 엄마 조금만 기다리죠. 한 5분이면 돼. 요거 촬영하고서는 바로 먹자, 엄마. 이렇게 좀 너무 안 눌러도 모양이 흐트러지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도 살짝 살짝 눌러 가시면서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셔갖고요 접시에다 바로 엎어주세요. 참기름을 표면에다 발랐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빠지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새우를 조금 가운데 쪽으로 모아놨으면 더 예뻤을 텐데, 왜냐면요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살짝 눌러주세요. 계란 노른자를 얹을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 익혀갖고 위에다 얹어갖고 볶음밥으로, 볶음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올라와야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란 노른자에다 비벼 드시는 게 뜨거울 때예요. 차게 식었을 때 말고요, 뜨거울 때 계란을 이용해가지고요 계란 노른자만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란 노른자를 이따가 노른자만 위에다 얹어 주시고요, 흰자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반숙으로 익혀갖고 이 노른자 노른자 계란 익히지 않은 노른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숙으로 익혀갖고 얹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이건 단무지예요. 단무지를 조금 여기다가 살짝, 단무지가 얹어지면 짜장밥은, 짜장면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대파나 쪽파 어떤 거든 상관없이요, 이렇게 파슬리 가루 있으면 파슬리를 얹어 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통깨.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셔갖고 계란 노른자 터트려 가지고 짜장밥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비벼 갖고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엄마 빨리 오세요. 벌써? 예. 소야! 예! 알타리 김치 좀 꺼내봐! 예! 왜? 그 단무지 갖고 안 되겠어? 난 알타리 김치 먹어야 돼. 잠깐 기다리셔. 응. 엄마 요거.
어떻게 드시냐면 이건 처음에 드리는 것 같아. 맨날 짜장면인데 엄마가 면 싫어하셔갖고 이렇게 밥으로 볶았어. 볶음밥 엄마 가끔 해드리면 잘 드시잖아. 그 노른자 있잖아.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갖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비벼갖고 드시는 거야. 아유 맛있겠다. 얼른 드셔봐. 야 이게 뭐 엄마 얼른 드셔봐야 무슨 맛인지 알지? 이제 고마 비벼도 될 것 같아. 아우 새우도 들었어. 어때 엄마? 아직 안 삼키셨어? 무슨 맛이야? 짜장밥도 되고. 짜장밥? 그리고? 짜파게티도 되고. 짜파게티? 왜 짜파게티야? 그게 가루라서 그 짜파게티 맛이 나나 보다. 그리고? 하긴 뭐 볶음밥 맛도 나고. 그렇지 볶음밥 냄새도 나고. 야 청양고추 들었냐? 왜? 얼큰하고 매콤한 게 괜찮은데. 맞아. 청양고추 때문에 느끼하지 않지 엄마. 엄마 느끼한 거 싫어서 좋다. 그치? 느끼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맛이 따르겠다. 청양고추. 맞아. 청양고추는 아이들하고 먹을 때는 누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매워서 좋지. 매콤해서. 매콤해서. 엄마가 다 드실 수 있어? 다 먹어. 엄마 계란 노른자 조금 더 섞어서 비벼. 그래야 훨씬 맛있어. 팍팍 비비셔요. 맛있어 엄마? 맛있어. 엄마 맛 표현을 빨리 해줬네 오늘은.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이게 구정 세고 인사드리는 거라서 엄마 고마 좀 이따 드셔. 잠깐 내려놓으시고. 자 구독자분들 기다리셨을 거야. 일주일이나 기다리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구정 잘 보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뵙자고 인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려봐. 이제 구정이 지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괜히 눈물이 나. 엄마는 왜 카메라 앞에만 쓰면 이렇게 눈물이 나려 그래?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 알았어. 빨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럼 인사만 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배, 100배 받으세요. 예. 예. 예, 엄마 인사. 이렇게 인사.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그때는 안 올게요. 수고하셨어, 엄마.